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라기보다 뱀의 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잘 몰랐던 것이라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조금 더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혹시 제 채널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기사 한번 볼까요? 벌에 쏘이면 아픈데 왜 독사에 물리면 안 아플까라고 하는 기사. 예. 조홍석 기자님의 환경 생태 웹진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는 벌에 쏘인 적은 있습니다. 무지하게 아프죠. 무지하게 아픕니다. 예. 벌꿀에 쏘여도 무지하게 아픈데 독사에는 물려본 적이 없어.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지금 이 뱀은, 어우, 되게 진짜 알록달록한데 벌써 딱 독이 있게 생겼네요. 그죠? 어우,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인도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독사의 하나인 크레이트는 자는 사람을 물어도 아무 통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도 한다. 어우, 정말요? 정말 그런가? 야. 세계에서 한 해에 독사에 물려서 숨지는 사람은 10만 명에 이른다. 엄청나네요, 여러분. 10만 명. 뱀은 사람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거나 우발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람을 문다. 그런데 뱀의 독은 이처럼 방어수단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공격력이란 뜻인가요? 그죠? 볼프강 비스터, 영국 벵고르대, 파충류 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과학저널 독소학 최근 호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뱀은 먹이를 제 앞에서 잡아먹기 위해 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독을 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테러토리 안에, 그 영역 안에 딱 들어왔을 때크 물는 거죠. 그죠? 이번 연구는 뱀의 독이 이런 방어 기능을 위해서 진화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다고 영국 스완지대에서 보도자료에서 스완지대학교 보도자료에서 말했다라는 뜻이죠. 코브라네요, 이거. 인도 코브라. 인도에서 해마다 수백만 건의 뱀 물림 사고를. 야, 진짜 이런 데서 살기 힘들겠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많은 동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을 사용한다. 방어하기 위한 경우, 그죠? 꿀벌, 말벌, 지네, 퉁가리 등은 포식자에게 찌르는 통증을 선사해서 자신을 방어한다. 그렇죠. 이렇게 막,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죠?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용 독이 즉각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명하다. 포식자가 깜짝 놀라서 물러나게 하고, 그 사이 자신도 달아날 시간을 갖는 거. 그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급성 통증을 일으켜 먹이를 더 날뛰게 할리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적들은 더 제압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독뱀에 물렸을 때 즉각 찌르는 통증을 느끼는지 알아보면 뱀의 독이 애초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세계 각국의 뱀을 다루는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192종의 독뱀에 물린 584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반적인 뱀 물린 피해자가 공포에 휩싸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만 뱀 전문가는 준비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다. 설문조사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독사에 물렸을 때큰 통증은 느끼지 않은 것이다. 와,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야, 신기하네. 독사에 물린 고통은 대부분 붓는 거, 그죠? 붓는 거. 또는 피부 괴사,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 등 2차 증상의 결과였지, 일부 예외를 빼고는 벌에 쏘였을 때처럼 즉각적인 통증을 느끼진 않았다. 야. 뱀에 물린 뒤 5분 안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는 사람은 조사 대상은 15%밖에 없었고, 55%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뱀 물림 피해를 일으키는 독사인 크레이트는,
물렸을 때 초기 통증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종종 잠자는 동안 이 뱀에 물리고도 물린 것을 모른다. 야,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더 위험하죠. 벌 같은 건 쏘이면 아프니까 그냥 금방 병원에 가거나 하는 텐데, 물린 것을 모르면은 나중에 독소가 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치명적일 때 이제 발견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옮겨져도 죽을 거 아닙니까? 네. 북살무사, 호주의 호랑이뱀, 북미의 악질방어뱀 등도 물렸을 때 초기에 통증이 없다. 이건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뱀독 진화가 방어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널리 받아들여진 가설에 증거가 없다. 공격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어가 공격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통설인데, 학계 통설인데, 먹이를 못 잡더라도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구 결과는 뱀의 독진화에서 중요한 건 먹이 사냥을 위한 자연 선택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이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독이 퍼지게 해가지고죠. 뱀에게 방어가 독진화해서 큰 구실을 하지 못한 이유를 독리로 무는 것은 마지막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뱀의 방어 전략은 방어 전략보다는 회피 전략이 우선이다는 거죠. 숨기와 피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뱀이, 그래서 대부분 뱀에 물리는 것도 뱀이 거기 있는지 모르고 잘못해서 밟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 방어 전략으로 그냥 무는 거지. 그죠? 어쩔 수 없이 문다는 거죠. 그때는. 그죠? 독립발을 쓰는 상황에 앞서 숨기와 피하기 등으로 포식자와 맞닥뜨리는 위험 자체를 회피한다는 거죠. 또 다른 동물의 독이 통증만 컸지 독성이 크지 않은데 견줘서 독사의 독은 정말 치명적이라는 점이 또 작용한다. 독사의 맹독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다른 동물에 전파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독을 이용해 방어할 필요가 적다. 그러니까 뱀은 공격용으로 독을 딱 주입해서 이제 그거죠. 금방 그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그러는 거죠. 그런 것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대부분 공격용으로 쓰진 대상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뱀,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쥐 같은 거는 이제 공격용 대상이니까 그런 애는 개체가 작잖아요. 쥐는 상대적으로 인간보다. 그러니까 독이 빨리 퍼져서 빨리 마비돼가지고 빨리 죽겠죠. 인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별로 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먹이도 삼키도 너무 커가지고 먹이도 뭐, 삼키지도 못하잖아요. 배고픈.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물 마지막 방어 전략으로 무는 거고 공격용으로 무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뱀의 독 자체는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타겟 쥐 같은 걸 물려고 진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편 예외적으로 코브라 등 일부 독사는 물렸을 때 초기 통증이 강하며 독을 뱉는 코브라처럼 명백하게 독을 방어용으로 쓰기도 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그러니까 뱀 중에서도 그 코브라 같은 거는 대형 이제 포유류들하고 마주치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한 뱀들은 이제 방어 전략을 그렇죠? 그거를 진화시켰다라는 거죠. 코브라 같은 종류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면 뱀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죠. 그 저기 그 뱀의 독이 공격용으로 진화했다는 걸알수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신기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